자, 오늘 교재 보십시다. 교재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 19페이지입니다.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냥 뭐 집회로만 하면은 제가 막 다다다다다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교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 없는 내용들을 또 얘기해 주니까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설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설한다는 것은 회개 기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회개 기도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이키다. 회개는 그렇죠. 그런데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든 잘된 생각이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주느냐? 하나님이 져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런 토설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요, 쌓여지거든. 내가 그냥 그대로 아우 저 사람 좀 그래 하고 이렇게 넣어두면 그 위에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는데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걸쳐진 거예요. 좀 그래라는 부정적 그 생각, 감정이 있어요. 거기 위에 또 다른 게 와서 쌓여지게 돼. 또 쌓여져, 또 쌓여져.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만한 게 되죠. 그럼 그만 자연스럽게 이 의식의 세계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강이 흘러요. 의식의 강이 흐릅니다.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불감증, 희노애락비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때 털어내세요. 토설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더럽게 나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나한테 좀 착한 마음을 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게 하나도 없어. 감출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는 내 속이 뒤틀려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이 빌어먹게 하여 주시고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성경보다 의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미 다 모델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 고백을 읽으면서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저는 사람 앞에도 좀 솔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난 솔직하거든. 그래서 막 하나님, 그걸 꼭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 진짜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기뻐하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말이 많은 인간이었어. 지금은 이제 조금 철이 나가지고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 근데 옛날에는 막 말이 엄청 많았어요. 왜 꼭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걔는 이뻐하고 나만 미워하십니까? 사람 차별하십니까? 막 온갖 내 안에 생각나는 대로. 왜? 개척자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의 생각대로 해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난 앉아서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막 다 주저리 다 얘기를 했어요. 어머나, 그게 축복이더만. 할렐루야. 내가 느껴진 감정을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럼 두 다리 쫙 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쩌자고 그 인간을 나한테 그렇게 붙여가지고 아버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 긍휼히 여겨주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감정에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욕을 시큰 해버렸거든. 욕을 시큰 해버리고 나니까 감정에 쌓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난 이미 하나님하고 다 쇼부쳐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하고는 감정이 없어. 그럼 뭐 네 떡, 난 내 떡 잘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딱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뭐냐? 토설 기도예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30년, 35, 36년 전에는 토설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이 토설 기도라고 하는 게 유행된 게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후에서 토설기도 토설기도 했지 그전에는요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토설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면요 이 얼굴이 상처투성이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미간에 쓰여 있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 나는 한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한마는 미아리국에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토설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깨끗해지거든요. 감정의 처리가 되어지고 감정이 씻겨져 내려가면 뭐가 임하느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기름 부음이 오거든.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이 오겠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하십시오. 저녁마다 앉아서 기도하세요. 기도 주여. 방언으로도 막 하면서 시큰 털어내. 감정의 걸 털어내세요. 그렇게 털어내면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곳이 없어. 왜?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아멘. 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고 능력만 받아 사역하면 악한 도구가 돼요. 억압만 하면 안 돼요. 억압만 하면 언젠간 터져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토설하면서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속했나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할 때 역사하시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또 기대한 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인데, 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18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이란 비빔질이라고 그랬어요. 우르빙. 혹은 임파테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엄격하게 임파테이션, 전이. 내가 누구에게,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부어지는,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기름이 발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붙어서 가고 흘러서 가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9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9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제게 있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손에다가 제가 안수할 때 이렇게 비벼줘요. 꼭 제가 손을 이렇게 교수님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꼭 제가 손을 이렇게 비벼줘요? 안 비벼줘요? 제가 꼭 비벼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기름 부음이라는 자체가 비빔질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거 혹시 흘러가고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제가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저분들이 그동안 잘 훈련을 받으셔서 또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또 저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이제 저도 오늘 저녁엔 또 여러분들 기도를 다 같이 안수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기한 건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여기 이제 오셔서 계속 금요철야도 오고 뭐 수요일 목요일도 오고 이러는 분들이 여기 좀 계셔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처음에 왔을 때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몇 번 안 돼서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영으로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아유 많이 깨끗해졌네요.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요. 그게 뭔가 하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덮었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
덮어쓰고 제 가운데 막 다 덮어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흐려져가지고 무겁고 억압되고 눌리고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졸리고 설교도 그냥 지겹고 뭐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게 뭔가 하면 눌려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이런 현상이 싹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왜? 날마다 일상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이 라마나유재단과 같은 이곳에 강력한 기름붐이 흐르니까 여기 몇 번 한 달도 아니야. 그렇게 그냥 몇 번 오셨어. 오셨는데 이렇게 툭툭툭툭 손을 얹어보면은 처음 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게 차이가 딱 있습니다. 예. 기름붐은 씻어내버리거든. 씻어내버려. 할렐루야. 강력한 기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물과 어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요. 싹 씻어서 버려버리게 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이 기름붐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러고 내가 또 로마 교인들에게도 나에게 있는 은사를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전이시켜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그 지도자에게 있는 은사가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영향을 줍니다. 가끔 성령이 임할 때 굉장히 힘들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자매가 막 성령 불이 들어갔어요. 불이 들어갔는데 막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막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아프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저 제대로 받고 있나 어쩌나 내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히 많은 사람도 있고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은혜가 부어지진 않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를 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귀신을 받고 있나 저 왜 저러나 그러고 딱 관심을 갖고 보죠. 그래서 아버지 저 왜 저런데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 그랬더니 죄를 태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자매가 막 은혜를 사모한 거야. 은사를 은사만 사모한 거야. 그래서 막 그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면 주셔. 주시는데 내면에 죄가 있는 거지. 그럼 그냥은 주실 수 없어. 죄가 타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타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멈추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힘들대. 그래서 은혜를 많이 사모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은사 예언하고 싶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회개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구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가 편안해지더라고.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오셨어. 오셨는데 이제 막 성령님이 막 그분에게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약속 시간이 있었던가 봐. 즉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성령님이 막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나가더라고. 지금 아직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고 쳐다보는 거죠. 근데 신발장 앞에서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할 때 신발장 앞에서 붙어버렸어. 실제로 발바닥이 땅에다 붙어버린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만 비명을 질러갖고 내가 쫓아갔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발이 안 떨어진대. 그래서 지금 꼭 가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아직 안 끝나셨는데 집사님 지금 가니까 발이 붙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발이 떨어지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딱 떨어지더라고.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막 떼굴떼굴 굴러게 하잖아. 굴러버려. 굴러버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뛰게 하잖아. 뛰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래. 생각에서 기도를 막 하면은 감동이라는 게 오잖아요. 생각 속에서. 아, 지금 뛰고 싶다. 막 뛰어야지. 이게 와. 그런데 몸이, 아, 뛰는 게 귀찮아. 그러면 생각 속에서만 뛰고 있다고 생각하자. 이래. 생각 속에서만. 그러고 계속 앉아있어. 계속.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을 나가지 않아. 성령의 역사는 스텝 바이 스텝. 내가 한 개를 순종하면 그 다음 단추를 열어줘. 그럼 또 다음 올라가. 또 이걸 순종하면 또 올라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숙제가 많이 밀렸네요. 이렇게 말해요. 숙제가 많이 밀리면 여러분 깊은 기도 못 들어가요. 깊은 기도 들어가면 그 숙제가 딱 내 발목을 잡아버려. 그 순종 안 한 게 딱 다시 와. 그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숙제가 많이 밀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니까 지루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에 순종해야 되느냐. 성령님 여러분을 틀림없이 터치합니다. 틀림없이 감화와 감동을 주셔요. 내적 감동을 주십니다. 이럴 때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순종이 그 다음 단계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가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증거일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임하는 것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페이지 20페이지.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축사 사역 같은 게 자연스럽게 자가 축사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움직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더러운 영이 막 드러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심호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축사 사역하면 그렇게 해요. 호흡과 기침으로 더러운 영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영은 호흡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침으로. 때로는 이렇게 토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도 이제 어둠의 영은 나가는 겁니다. 또 성령님도 어떻게 들어오느냐? 호흡으로 들어와요. 호흡으로. 숨결이잖아. 숨. 루아흐. 호흡이에요. 호흡.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비닐이 까만 비닐이 하나 갖다 놓고 웩웩웩 이러고 또 사역하고 웩하고 사역하고 웩 더러워서 은혜를 못 받겠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셨지? 아 저도 토하는 현상이 있어요. 저도 왜 이렇게 딱 되면은 이렇게 탁 나와요. 그러면은 불 다 끄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데서 뭐 봐도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역겹다 좀 그렇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도 처리해요. 내가 한 건 내가 내 주머니에 딱 넣어놨다가 이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토하고 나간다고 해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안 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어. 가끔 나타나.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습관. 그러니까 은혜를 받거나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의 습관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습관. 그러니까 습관을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4장에 적당히 해라 이 말은 대충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아하고 멋있고 세련되게 하란 말이에요. 우아하고 멋있고 세련되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예 시커먼 비닐이 한 개 갖다 놓고 이제 사역을 하면은 웩웩웩 이러고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미 더티하잖아요.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무슨 사역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역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습관이 되어졌다. 그 또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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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던 그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게 반복되어질 때 그 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한번 자 실습을 해보겠어요. 어깨 펴고
자, 편안하게 이거를 이제 그 천주교 용어에서는 침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천주교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신교의 영성의 뿌리는 이미 구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호흡을 편안하게 한다. 이거를 이제 그쪽은 침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평안이라고 하면 돼요. 편안하게 호흡을 들이쉬세요.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내뱉으세요. 소리 내지 말고 하지 말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세 번만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저를 봐요. 호흡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때 천천히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여기에 정수리에 여기 저 머리에 요거 뭐죠? 이걸 뭐라 숨구멍 예 이쪽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온 전체 기관을 통해서 오감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은사의 세계가 열리면요, 오감이 다 열립니다. 예,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뒤에 있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오감이 다 열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영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세요. 그냥 숨을 쉬었을 때와, 여러분들이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호흡을 했을 때와 차이가 있어. 자, 지금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세 번 호흡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네, 천천히 눈을 뜨세요.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내적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요란하면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사람들이 이러지 아우 속 시끄러워서 오늘 혼났네. 뭔 얘기예요 그게? 마음에 많은 잡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된다는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속이 시끄러웠다 그래요. 여러분 바깥에만 소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소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 기름 부음 속에 잠겨 있다, 기름 부음을 요청한다, 기름 부음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도 꽤나 좀 한다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이 고요함이 있어야 돼. 늘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속 시끄러운 일을 내 마음의 중심 자리까지 가져가면 안 돼. 거기는 전신갑주로 딱 진을 쳐서 늘 마음의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온함을 이날 기뻐할 때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뺏기면 안 돼요. 늘 마음은 중심이 고요함 속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 상태. 그래서 이제 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어. 아멘. 그럼 다시 호흡을 내뱉을 때 이제 나를 정화시킨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내뱉을 때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세상이 다 어두워지잖아요. 나를 정화시킨 그 성령의 능력은 나를 정화시키고도 여전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있어. 그래서 하고 호흡을 하고 내뱉을 때 누가 나가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바깥으로 내뱉을 때 성령님이 밖에 나간다.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셨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외국 사역자들이 양평에 이제 와서 막 기름 부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기름부음이 뭐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론은 내가 안다 이 말이야. 이론. 저는 지금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부음이 뭔지 내가 체험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기름부음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 뭐 기름부음이 뭐 어노인팅 막 이러고 임파테이션 막 이러고 하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야? 하는 건 다 옆에서 내가 다 받쳐줘. 받쳐주지만 저는 내면의 퀘션이지. 도대체 기름부음이 뭐야?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그때 아마 카메세 목사님 집회였을 땐가 언젠가 성령님이 딱 저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굴렁쇠 같은 거. 굴렁쇠 아시죠? 큰 굴렁쇠예요. 이게 다 불이 막 이걸 불이 타고 있어. 근데 이 굴렁쇠가 저를 이렇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이 굴렁쇠는 큰 굴렁쇠는 지금 내 나를 감싸고 있어. 감싸고 있는데 이게 다 불이 타고 있어. 불이 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얘가 날 따라와. 꼭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얘가 또 날 따라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또 날 따라와.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쭉 가는데 신기한 건 제가 이 골목 이렇게 이제 의자마다 이렇게 사이사이가 있잖아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제가 이제 막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손으로 터치도 안 했어. 안수도 안 했어. 그런데 제가 그리 지나가는데 전부 회개가 터져갖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막 불 받아서 뜨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저는 지금 마이크 잡고 그냥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제 굴렁쇠에 불이 붙어갖고 가는 게 보이지만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손으로 안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얘가 또 따라와. 또 이렇게 하고 또 가. 내가 신기하잖아. 또 그 옆에 골목을 갔어. 그 옆에 골목을 또 갔더니 그 라인에도 막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라인을 전부 다니면서 제가 해본 거야. 손 일절 안수를 안 하고. 난 지금 내 혼자 엄청나게 지금 신기한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혼자. 딴 사람들은 다 몰라. 지금 나만 보이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본인만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뭐야. 신기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막 지나갈 때마다 울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간절히 이제 조용히 기도를 했어. 근데 성령님이 그게 기름 부음이다. 이러시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거더라고. 이게 권능이더라고. 이게 다이나마이트라고. 할렐루야. 내가 손 얹으면 한 사람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지나갈 때 그냥 이 권능이 덮어버리는 거야. 이 권능이.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될 줄 믿어. 네.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임파테이션 될 줄 믿어.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우리는 베데스다 끓는 연못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베데스다 끓는 연못은 말이요 끓을 때 한 명밖에 못 고쳐지네. 아니 어느 천년에 한 명만 고쳐갖고 살겠냐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수많은 병자가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을 심호흡을 하면서 내보낸다라고 할 때 어둠의 영도 그렇게 나가고요. 우리가 영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름 부음이 옵니다. 오면 상처가 치유가 돼. 예, 이건 정말 강점이에요. 기름 부음의 강점이 뭔가 하면 문지르는 거거든. 기름 부음 자체가 크리스닝이에요. 만져주는, 문질러주는 거예요. 뭐를 문지르니? 우리의 아픔을 터치해버리는. 우리 아픔 누구도 모르는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처럼 우리의 깊은 곳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딱 그 부분 정말 마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부분 그걸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 곪아있던 부분이 탁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이 터져나와.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가 돼.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 이렇게 시큰 울고 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는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얼마나 발걸음도 가볍고 기쁘고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다 됐어요 자신감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자들은 상처 치유를 꼭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테라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요, 성령님이 만져주는 게 제일 좋더라. 기도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그 아픈 데 구석구석을 다 만져주신다니까.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는 그대로를 다, 어쩌면 그렇게 내 사정을 다 알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주님 안에는요 창피한 게 없어요. 창피한 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 들여서 아버지 아멘 이러면서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음성, 내적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내적 음성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마음에서부터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떠오르는 게 들려요. 기회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들려요. 그러면은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해지는 거지. 아멘. 오늘 이렇게 자유해질지어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 돼. 그래서 나와 모든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야 돼. 아멘. 여섯 번째,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도는 순수하고 정확하다.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지 말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을 확신하세요.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마음으로 느껴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 그럴 때 느껴지는 체험이,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가슴이 따끈따끈따끈해. 지금도 제가 지금 여기가 뜨겁거든. 그리고 등이 따끈따끈해.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할 때 이게 100%짜리다 라고 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이렇게 확 올라와. 그러면 제가 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줘. 이건 100%짜리야. 그런데 아직 이게 조금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기도 좀 더 채우십시오. 이렇게 말해줘. 왜? 오랜 세월 경험된 나의 어떤 사역 속에서의 통로거든. 그건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각자마다의 어떤 나름대로의 사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꼭 기다려야 돼. 성령님이 지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 이 지금 말하는 이 성령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내 옆에 계신 성령 아니에요. 어본 기름 부음이 와야 돼. 이 기름 부음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대중 집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 막 몇백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는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근데 그분이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희열이 넘쳐. 위에서 이렇게 봐도 어우 지금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 막 기쁨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소란스럽지 않아요.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막 질서가 딱 잡혀서 흘러가. 지금 거기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지금 성령님이 강력하게 아까 막 찬양할 때 운행했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은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아멘.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이, 자,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아셨죠? 엘리사, 엘리야께 엘리사에게 온 것처럼 이렇게 전이 되어져서 가고. 이것은요, 실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봐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것처럼 성령은 실체인 걸 믿으세요. 깨닫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저기 성령님이 가득 차게 있다는 걸 믿었어요. 실체입니다. 실체. 할렐루야.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2시, 3시쯤 빨래를 이제 하고 있어요. 한데 성령님이 지금 너 교회 가면은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우리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지. 여의도 다니다가 조그만한 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또 기도만 하면 빨래를 하면서도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의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은 방언하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우시아라바데 켄뉴스. 왜? 계속 방언하고 있으니까 와칸드라비아 우시아라바라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람이 없어 리산바라바라베 카라바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다가도 보면 좀 춥다 싶으면 내가 침대에서 손 들고 막 방언하고 있어. 방언을 이런 일이 뭐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거지. 그 자다가도 막 샤가라 스코 막 이러니까 옆에 사람 막 미치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생각해 봐봐. 그나 이해가가 그러는데 그날도 막 빨래하면서 올라선다라 바로 배 걸어봐서 이러면 빨래를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언덕에 있고 이렇게 밑에 있어서 갔어. 갔더니 전도사님이 급체했어. 그래서 하여튼 해결해주고 어떻게 왔어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랬어. 그때 내가 뭐 순진하니까 딱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를 이제 양신 역사했다라고 이제 소문을 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시장이 위에가 있고 밑에는 교회인데 제가 그 기도를 해주고 손 다 따주고 이렇게 하고 막 난 너무 기뻤지. 아 맞구나 나한테 보여준 게 맞구나 체험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이렇게 돌아가는데 딱 성령님이 내가 너를 순종에 대해서 테스트했다 이러셨어. 내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게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한 분기점이 그 사건이니까. 그래서 막 너무 기뻤어요. 내 친구가 그 위에 살고 있었어.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딱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김노기 집사를 내가 오늘 테스트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근데 전도사는 얘기하기를 내가 양신 역사했다. 이러니까 이제 직접 나한테 전화했어요. 뭔 일이 있었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순종에 대해서 테스트했다 그러던데 너도 그거 받았니? 나도 그거 받았어. 근데 김 그 전도사가 광 뒤에는 말 안 하겠어.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는 양신 역사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의 증거가 없었다면 저는 나 미쳤나? 나 귀신 받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성령 역사구나. 그때부터 그런 사인을 내가 이제 챙겨가는 거. 아 이건 성령이야. 이건 성령이야. 이건 성령이야.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들이 경험치 않은 현상을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방언 이러니까 귀신 방언이.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성령님의 역사해가지고 막 환자들이 치유되고 막 이러는데 귀신이라는 거지. 근데 나는 너무 편한 거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양신 역사야, 귀신이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귀신 붙는다고 어머머 요지를 하고 돌아다녀. 귀신 붙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편한 거지. 왜? 난 알 수 있어. 아, 이거 성령이야. 이거 성령이야. 성령이야.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환경도 계속 어려우니까 이제 심지어는 목사님이 핍박을 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냐?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남편이 교회 안 다니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장사가 그렇게 안 되냐? 경금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 목사님이 핍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나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아 이건 성령이야.
예,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성령이. 난 너무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면 통곡하고 울어야 돼. 그리고 밤마다 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해. 이제 목사님도 지겨워서 나오지도 않아. 그냥 내 혼자 하는 거야. 내 혼자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오토바이가 옆에 붕붕붕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오토바이보다 이제는 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 막 이 뭐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애가 안 아프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 오토바이 경주에 이기는 것만이 그날 밤에 나의 임무야.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가는데 매일 밤에 기도가 오토바이 경주 레이스 경주하는 내 옆에 있고 나는 얘하고 이겨야 돼. 그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김없이 이 오토바이 경주용 레이스 그 있잖아. 얘들이 붕붕붕 이렇게 해. 이게 나는 들리고 나는 보여. 근데 아무도 안 보이지. 딴 사람은 나만 보여. 그러면 얘들이 빵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나는 랄랄랄랄랄랄랄 이래갖고 언제 얘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냐고. 랄랄랄랄랄 해갖고 언제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막 쉬어 그러니까 얘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지금 막 장사도 안 되고 애도 아프고 핍박도 있고 막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난리 구설치고 있어도 이런 건 이제 간 곳이 없어. 얘하고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매일 밤마다 얘하고 매일 밤마다 얘하고 아니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얘가 오니까 부랑부랑부랑 그래 이제 이거 하고 막 정신없이 이제 또 기도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꼭 손오공이 나타나는 거야. 구름 촥 타고 줄이 절의 중이 딱 이렇게 내 앞에 오니까 그럼 이 중하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중하고 그러니까 문제 기도를 할 겨를이 없었어. 중이 딱 와서 나를 막 딱 째려보니까 막 시야가라 된 나이스카라 와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혼자 무협지를 쓰는 거지. 밤새도록. 이게 여러분 1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 3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3년. 그 생각을 해봐. 3년을 그렇게 하는데 내 기도가 르부르겐너라비야 이렇게 하겠냐고. 시야라바카라비였어. 아니 지금 땡중이 와가지고 나를 부럽다고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내가 르부르겐너라비야 이렇게 언제 하겠냐고. 이걸 잡아먹어버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현상이 나는 내 눈에만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내 눈에만 보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진짜 미친 거지.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매일 성전에 가서 우리 밤에 12시 기도하면 막 벽에 귀신이 붙어갖고 피를 쫙 흘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응?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재미있은 거야. 얘네 오늘도 있냐 잠도 안 자고 그리고 꼭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다. 물이 푼 귀신이. 근데 내가 딱 니네 오늘도 있냐? 그리고 손가락으로 쫙 이러고 내려가. 그러면 얘들 있잖아. 내가 손을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놈 없어져, 한 놈 없어져, 없어지는 너무나는 재미있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이것들이 모가지가 잘리는구나.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여. 그냥 내가 처음에는 이게 있으니까 싫어하라고. 그러고 딱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나 이렇게 하는 게 싹 없어지는 거야. 아유 재미나네. 그리고 니네 오늘 또 있냐? 샤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2탄 시체가 다 또 있지. 성전에 또 있잖아. 아이고 야 니네 바쁘다 어떻게 밤마다 이렇게 와서 자빠져 있냐? 그리고 뭐 얘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 왜? 귀신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러고 이제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제일 앞에 여기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해.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왜 뒤에 앉아있던 뒤에 있던 시체 귀신이 다 달라들면 어떡하겠어.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 몇 동이 홀라 올라 앉아가지고 생각해봐. 몇 동이 올라 앉아가지고 샹가라비야 내 칸나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아 또 심심하다. 몇 동 사이에 또 들어가가지고 막 양쪽에 이쪽 무덤 이쪽 무덤에 손 땅을 샥 해마라바라비 스칸드라바 다 너무 재미있는 거야. 난 너무 재미있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준 거였어요. 만약에 그게
무서웠다고 생각해봐. 우리 친구는 막 그런 거 좀 보여달라고 한 번 보고 그냥 기절해버렸잖아. 다시는 보여달라고 안 했어. 저는 막 안 보여주면 심심하니까, 안 보여주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 맨날 얘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기도 제목은 너무 많은데, 막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은데 이 기도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해. 하나도 못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얘들이 막 부릉부릉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얘들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막 이러고 가는데, 끝나고 나올 때는 내가 뭔 기도를 밤새 소리만 지르다가 온 거야. 밤새 소리만 지르다가. 그럴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나 기도할 것도 너무 많은데 나 밤새 소리만 지르다 왔는데 내가 그 기도를 도대체 하긴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주절주절주절. 그런데 성령님이 다 감동을 주는 거지. 내가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큰 파도가 치면 작은 건 그냥 쓸려간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기도, 이게 잡힌 기도라고 했어.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기도에 붙들리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3일만 스트레이트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돌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모두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네, 또 보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전적 순종.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순종. 아, 순종.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만 주면 다 몸이 해로울지라도 순종합니다. 지금도 그냥 감동만 주면, 감동만 주면 몸이 해로울지라도 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종을 제일 귀하게 여기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재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우리 계산으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돼. 여러분과 제 계산으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또 그런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또 해결이 돼. 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방법에다 던져버렸어. 그래놓고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방법으로 해버리더라고. 지금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야. 제가 여러분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으니까 오신 거야. 아멘. 순종만이 우리의 의무인 걸 믿으십시오.